예, 오늘 할 랩은 if statement, 조건문을 가지고 컨디션을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조건문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랩인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한 후에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대학생인지 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학생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if statement를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birthday year, birthday 그 year,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면 거기에 나이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계산식은 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랩을 하실 때 좀 귀찮다는 이유로 영상을 그대로 보시기도 하실 건데요. 저는 이제 항상 랩을 하실 때는 지금 영상을 좀 멈추시고 랩에 도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랩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 어떤 학교를 다니시는지 물어보는 문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계속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톰을 키는 순서부터 알아주는데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 R를 누르시고 커맨드 CMD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맨드 짱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에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D 드라이브 CD 체인지 다이렉토리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시고요. 거기서 본인의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CD라는 CD 코드라는 폴더에 있고 4주차이기 때문에 4라고 써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Atom Birth Year 뭐 이 정도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랩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랩은 저희가 당신의 태어난 연도를 먼저 입력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Atom Editor로 먼저 프린트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하면 화면에 찍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1994라고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콘솔창 입력을 하는 방법은 input으로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input으로 입력을 받으시고 이거를 birth year라고 하는 변수에 먼저 할당을 시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input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생인지 아닌지 요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라고 하는 변수를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ge는 태어난 연도 2016 빼기 birth year 빼기 그다음에 플러스 1로 계산을 하시면 이제 변수에 저장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예, 대답을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기 birth year에서 input 값으로 들어오는 것은 항상 string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integer 값 또는 float point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t를 씌워주는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조건에 따라서 얘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조건은 요거 하나하나가 조건인데 하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26세 이하, 20세 이상. 그래서 만약에 26세 이하면서 age가 26세 이하면서 20세 이상이면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 대학생이라고 출력을 해라.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해도 사실 파이썬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파이썬. 네. 파이썬 코드네임인 파일인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1994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난 연도인 연도를 입력하면 안 나오듯이 잘 알아듣는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하지만 오래된 개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써주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하긴 합니다. age는 26세보다는 작고 and 조건이죠. age는 죄송합니다. age는 26세보다 작고 20세보다는 많다.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and 조건으로 많이 써주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 선호에 따라 다른데 파이썬은 앞에와 같은 방식도 잘 처리해 주긴 하는데 굳이 하시자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더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1982 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1994 하면 대학생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작성했죠. 코드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건데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if문을 쓰고 나서 if문을 쓰시고 나서 elif문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else if문이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 조건으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 조건으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 조건으로,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요거를 출력해라. 이런 의미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year를 입력하시고 최근에 대학으로 입학한 97년생, 97년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7년생을 입력을 하시면 대학생으로 나오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 먼저 여기 처음에 보면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그게 여기 있고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은 요 코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스 이어라고 하는 1997을 입력하면 여기에 이제 1997이 들어갔겠죠. 들어갔고 벌스 이어가 들어간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죠. 1997 더하기 1 2016. 네, 글씨 참 잘 쓰죠. 네,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아마도 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산으로 인해 age가 20이라고 박혀 있을 거고요. 20은 26보다 작으니까 요거 전체는 true. 그리고 20은 20하고 같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true. true and true는 항상 true니까 print 대학생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스킵하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다른 예제. 이번에는 1997이 아니라 1998을 1998 너무 옛날인가요? 그럼 저희 아들이 태어난 2009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09. 자, 2009는 초등학생이라고 나왔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자, 역시 뭐 요건 똑같고요. 요거 똑같고요. 똑같고 벌스 이열에 2009가 들어갔습니다. 2009가 들어갔으면 여기 2009가 숫자로 인테저로 바뀌게 되고요. 2016 빼기 2009는 7. 그래서 더하기 1은 age는 8, 1이 되죠. 자, 8. 여기 8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작은 이건 true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8이 들어가면 이거 전체는 false가 되니까 true and false는 전체가 false. 그래서 요거 skip. 자, 요거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true죠. 자, 그에 비해서 요거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예, 요거 false죠.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false.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ge는 8, 요거 true죠. 그 다음에 8보다 크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것도 true죠. 그래서 둘 다 true, true. 그래서 true죠. true. 죄송합니다. true and true.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참이니까 요거를 출력을 하고 맥스를 스킵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 태어난 연도 1982년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먼저 인풋을 해서 여기에 1982가 들어가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35가 나오죠. age가 35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35는 이건 어때요? 이거는 false. 계산할 것도 없죠. 전체 끊어지고 이거 false. false, false. 예, 참 빨리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false, false, false 해서 가서 다 없으니까 다 스킵하고 이것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 전혀 어렵지는 않죠?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쉬운 건데 기본적인 거지만 if문을 잘 모르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랩 4-2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고요. 다음 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